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정국의 뛰어난 그림 실력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3일 방송된 JTBC 인더수 BTS 편 6회에서 정국의 그림에 RM, J-HOPE, V가 놀라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RM과 정국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RM은 전부터 점묘법으로 그리고 있던 그림을 이어서 그렸습니다. 정국은 RM 뒤편에 자리를 잡고 풍경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막힘없이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는 자신감 넘치는 손놀림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정국은 파란 하늘에 뭉게뭉게 구름이 피어오르는 듯한 표현을 한 후 짙은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을 이용해 산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국은 어릴 때 반에서 그림은 자신있게 잘 그렸는데 물감을 못 칠했다. 밑그림은 마음에 들게 그렸다라며 채색에 약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완성된 그림은 명확한 채도를 자랑하며 푸른 하늘과 초록빛 산을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보는 순간 감탄을 이끌어내는 정국의 그림은 한 장의 사진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다는 정국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아버지가 그린 그림을 공개하며 아버지에게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수준급 그림 실력을 자랑하는 정국의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의 밤 아저씨가 그리시는 거 보고 저도 한번 이라며 직접 그린 그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국의 그림을 본 RM은 밥 아저씨가 왔다. 공부도 마음먹으면 잘할 것 같다라며 뭐든 잘하는 황금 막내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정국은 인물화, 풍경화 가릴 것 없이 뛰어난 스케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팬들에게도 정국의 수준급의 그림 실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정국은 서브래퍼이자 리드댄서로서 춤과 노래 실력 어느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황금 막내 정국의 다양한 능력과 매력에 팬들은 더욱 빠져듭니다. 한편 숲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인 JTBC 인더수 BTS 편은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